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톰 기어입니다. 네. 네. 요즘 들어서 제가 동영상 촬영 좀 하더니 얼굴이 좀 때깔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다고.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관리를 하라고 참. 기타 얘기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또. 가지고. 자. 예.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네. 기타는요 투맨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급기이고요. TM1N이란 모델입니다. TM1N 네. 네. 요거 네. 비슷한 기타를 봤었습니다. 예. 네. 요 기타는 굉장히 보급기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신형 모델로 2012년 신형 모델로 나온 거고요. 예전 모델은 TM1이란 모델로 나왔었습니다. 그거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면이 좀 많아요. 그거는 소리를 들어보시고 나서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은 네. 아까 가격을 제가 살짝 물어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격에 이 정도 소리면 짱입니다. 가이드 성능이 굉장히 짱입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우리, 경우는요. 네. 앞판이 스프루스라고 이제 뭐 스펙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우드 같아요. 베이스우드란 나무가? 네, 베이스우드 같은데 스프루스 원래 이제 이 기타가 TM1 옛날 예전 모델 같은 TM1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베이스우드에다 옆하고 린덴우드로 만들었던 게 맞습니다. 지금 근데 뭐 지금 사양에는 스프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베이스우드네요. 옆하고 뒷판은 린덴우드, 뭐 TM1 예전 모델과 같은 린덴우드라는 나무입니다. 그 넥은 나토라는 거 썼고요. 헤드머신 보시면은 뭐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이제 오픈기어가 아닌 다이캐스트 썼기 때문에 16:1 비율의 다이캐스트 썼기 때문에 네. 줄이 풀린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유광 모델입니다. 유광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지판이라든가 이 브릿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나무죠. 로즈우드. 근데 로즈우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같은 게 로즈우드 종류인 소노길이네요. 소노길이라는 나무고요. 그리고 상현주 하현주는 뭐 일반적으로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바인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화려해졌어요. TM1 같은 경우는 그냥 멀티바인딩 하나 했는데요. 이번 백자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함과 뭐 어떻게 보면 좀 두껍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도 나타냈고요. 로젯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거 제가 가격이 정말 괜찮더군요. 네. 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전체 기타 시장 내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는 보급기잖아요. 잘 못 들어본 가격대. 요즘은 네. 사실 예전 기타 값을 생각하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 정말 15만 원 선에서 한 25만 원 사이에 입문자분들 저도 이제 많이 그 물어보셔서 저희 강습 회원분들이 강습 받으시고 그래서 물어보면 보통 15만 원 2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그렇게 사야 또 나중에 실패했을 때 그 두려움도 좀 억울함과 그런 분노가 좀 가라앉죠. 네. 한 50만 원 주고 샀다가 기타를 고급 인테리어로 방치했을 경우 그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 그렇죠. 나 기타 얼마큼 칠지도 모르는데 좋은 기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을 것 딱입니다. 같아요. 딱입니다. 네. 이거 아 이 기타가 이런 기타가 있었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앞으로 나가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뻗는 능력도 괜찮고요. 음량도 굉장히 풍부해요. 지금. 그리고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대에 비한 밸런스라고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절대 강자로 군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투맨 사장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랑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시기 네. 때문에.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는지요, 사장님? 네. 아까는 네, 아무튼 네, 정말입니다. 스트럼 소리 들어보셨거든요. 이번에는 네. 핑거링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점정하게 보면은 핑거링보다는 스트럼이 조금 좀 더 난 것 네, 같아요.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네. 처음 초보하신 분들은 핑거링보다는 아무래도 스트럼 쪽을 더 많이 사용하시겠죠. 네. 그래도 뭐 처음에 접하셔서 하시기에는 뭐 충분한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기타 같은 경우는 커버 뭐 기타 칩 같은 경우가 혹겹이었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같은 천, 경우는 천이죠. 그. 네. 이게 길에 딱 놓으면 딱 소리가 났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깃백입니다. 양쪽으로 멜 수 있는 거에다가 어느 정도 굉장히 두껍게 지금 완충제도 들어있는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초보분들 그냥 맨 처음에 가지고 다니실 때도 메고 다니실 때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의외로 이거 들고 다니는 문제가 큽니다. 예. 가방이 한쪽 자리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러면 처지죠. 그렇죠. 출근길에 이렇게 나갑니다. 예. 요 같은 경우는 네. 앞에 가방도 크기 때문에 파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도 괜찮고요. 뭐 맨 처음 쓰시는 비기너용 초보용 기타로서는 굉장히 손색이 없는 기타입니다. 네. 그리고 바디 스타일 자체가 가장 스탠다드 바디인 드레드넛 바디이기 때문에 전 레인지 역대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는 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 맨 처음에 했을 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기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맨 TM1N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